설 연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 가족과 명절의 정을 함께 하려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다문화 가족을 상대로 풍성한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음식 경연 대회와 가래떡 썰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혼 이민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아직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고유의 명절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잘 알고 있지만, 본국과의 그 명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한국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친척들 사이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맛있게 떡국 끓이는 방법을 배워 가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설 명절을 친척들과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가 참여해 다문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면서 지역민들한테 그 공원을 사회공원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떡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고. 다문화 가정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성분들이 그 우리 고유 떡국을 만들면서 정말 우리 문화에 같이 적응하고 한 민족이 하나의 그 동료의식을 갖고 그렇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시집 온지 10년째라는 한 참가자는 가래떡을 처음 썰어본다며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올해 설날 때 저도 친구들한테 떡국 좀 끓여드릴게요. 설날 되면 이 떡국을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맛있게 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가래떡 썰기 체험에 참가한 결혼 이주 여성 30여 명은 한국의 설 명절을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떡국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동방여성대학 총동문회에서도 다문화 일촌 가족 설 명절 선물 전단식을 가졌으며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떡국 만들기와 전통 의상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설 당일인 23일 대구 평화교회 등 지역 곳곳에서는 한복 입고 세배하기, 민속 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